봄이 되면서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밤에는 날이 쌀쌀하다 보니 난방기구를 켜두곤 하는데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게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이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에선 자동차에서 하는 숙박, 이른바 차박을 하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기도에선 텐트에서 잠을 자던 남녀가 숨졌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난방기구를 켜놓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승용차에서 일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측정해봤습니다. 텅 빈 상태에서의 농도는 0ppm. 부탄가스를 쓰는 휴대형 난방기를 가동하니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실험 시작 30분 만에 140ppm을 기록합니다. 차량 안의 공기 상태는 이미 사람이 어지러움 등의 이상 증세를 느낄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겉에서 봤을 땐 아무런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텐트에서도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난방기를 튼 지 1시간여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는 440ppm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상태가 6시간만 지속되면 건강한 사람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이 2, 300배 높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막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뇌손상에 치명적이 되겠죠. 일산화탄소는 냄새도 색깔도 없는 게 특징입니다. 흡입을 해도 내가 일산화탄소를 흡입했는지 이걸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상당히 위험한 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피하려면 밀폐된 공간에선 가급적 난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더라도 자주 환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